안녕하세요. 꽃나무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그 전기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전방위적인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전기료가 좀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저희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식상한 뉴스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드려야 이게 좀 고통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 이게 똑같은 얘기 같지만 그래도 또 말씀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네. 그 정상화라고 하는 수준 자체가 네. 시간이 미뤄질수록 점점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좀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네. 그런 압력도 예, 느끼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전기료와 통상 마찰을 연결시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통상 마찰로 번지는 전기료 그러고서 그런데 이제 지금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면 뭐든지 전기료 인상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니까 이거조차도 아 이래서 인상 골든 타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제목이 달렸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전기 요금 인상 임박했나 한전 쥐어짜기 자구안 무리수 이게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 이것도 이제 한전 자구안과 관련된 뉴스지만 결국 그것도 전기 요금 인상 임박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지금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냐면 아 인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막 쓴 약이니까 이 쓴 약을 그 정부가 이걸 삼키기가 너무 어려운데 정부랑 그 여당이랑 이게 당정이 근데 안 삼킬 순 없고 그러니까 언제 삼키지 그러면서 다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네. 여론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네네. 하는 여론이 형성이 돼야 그리고 네네.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네네. 아이고 삼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사실은 전 정부 때부터 차근차근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 정부 때부터 차근차근 왔으면 덜 힘든 건데 전 정부 때 쓴 약을 먹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약을 안 먹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는 정말 약을 안 먹고 뭐 그 좀 센 약을 먹지 않으면은 이제 뭐 다 죽게 생겼다 약간 이런 분위기라 그런데 사실 지금 책임을 떠맡은 건 현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괜히 그냥 덤태기만 뒤집어 쓰고 뭐 사실 좋은 잘못 얘기 못 듣죠. 네, 좋은 얘기는 다 뭐 정치적 부담을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럴 때 이제 그 잘 판단을 해주셔야 그래야 이제 이런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정작 뉴스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첫 번째는 미국 상무부에서 현대제철에 이 값싼 산업용 전기료에 대해서 아 이거 보조금 아니냐 그래서 이제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다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 통상 마찰이 일어날 때 이게 정부가 산업에다가 보조금을 막 줘서 그래서 아주 싼 가격으로 자국 산업을 피해를 줄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뭐 슈퍼 301조 이런 것처럼 상계 일종의 덤핑 그렇죠 예예 예. 이거는 정당한 경쟁이 아니다 그래서 관세를 막 왕창 매기고 그러니까 나라가 도와줘서 싸게 팔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전기료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는 게 좀 특이한 건데 결국 그 얘기는 정부가 원래 이제 한전은 지금 민간 기업인데 상장된 민간 기업이잖아요. 근데 아니, 뭐 그래도 50%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이죠. 네네. 예. 네. 아무튼 민간에서 민간 기업으로 일단 설정을 해놨으니까 민간에서 그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적자를 보면 엄청 보는데도 전기료를 낮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산업용 전기 요금이 뭐 이런 그 자유롭게 풀어두는 그런 나라들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메가와트당 그 200불에 육박하는데 우리는 100불이 채 안 된다 달러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이 불공정 경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도 이미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아 그래도 뭐 한국적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이제 새로운 통상 압박으로 이제 왔다라는 거죠. 사실 통상 압박뿐만 아니라 뭐이 전기요금도 그렇고 탄소 배출권 가격도 그렇고 기후변화 맞습니다. 네네. 관련해서도 압박이 들어올 구멍이 너무 많아서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뭐랄까 이렇게 그 주먹구구식 또는 임기응변식으로 막고 넘어가기에는 사태가 너무 네네. 큰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산업용 전기료가 너무 싼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전엔 그 말이 맞았는데 그동안 많이 현실화가 돼서 산업용과 가정용이 뭐 특별히 산업용을 더 싸게 해주고 이런 거 아니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제는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왜냐면 이제 분들도 있어요. 가정용을 올려놓으면 정치적인 네네. 압박이 너무 네. 심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용 예. 아유 돈 버는 너희가 해 네.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산업용 전기료가 싼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기료가 너무 싸다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전기료가 너무 싸니까 이거는 이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통상 압박으로 오니까 우리가 안 올려도 결국은 상계 관세를 매겨 가지고 비싼 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아유 이러느니 차라리 좀 인상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미로 아마 인상 골든타임이란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편 한전에서 그 20조 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그 배경은 여당에서 전기료 인상을 일단 막고서 한전이 뭐 자구책도 별로 안 하면서 뭐 전기료만 인상하려고 그러냐 뭐 임원들 월급 다 받아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전에서 아이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 뭐 뼈를 깎는 걸 원하십니까? 뼈를 깎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20조 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부분은 사실 그 인건비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전이라는 회사 자체가 인건비로 돌아가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임금 인상비를 반납해 봤자 인상률이 작년에 1.4%였기 때문에 이 전체 인건비를 그냥 인상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10% 감축해도 연 2천억 원 저를 감안하는 건데 사실 월급 10% 깎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2천억 원 감축하는데 뭐 한전의 적자는 막 수십조 단위로 막 나고 있는데 예 그걸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러면 20조 원의 재정 건전화 계획은 어디서 나온 거냐? 결국은 자산을 매각하는 수밖에 없는 뭐 거예요. 예. 참. 아니, 그리고 예.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전기요금을 못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송배전 투자가 너무 안 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네네. 계속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인데, 이제 송배전이라고 하는 게막 이렇게 핏줄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잘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의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사실 얼마 전에 그 화재 중에, 그 산에서 난 화재 중에 그 바람 때문에 나무가 네네. 예. 쓰러지면서 고압 송전선을 끊어뜨리면서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불꽃이 튀기면서. 근데 네. 보면 그래서 이제 지중화가 좋기는 아, 한데, 예. 어마어마한 그 돈은 돈이 또 들어가고, 어디서 그건 나나? 또 어디, 어디, 예. 어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산을 판다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기가 어렵고 오히려 자산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네. 현실이라서 사실 손해는 영업 손해가 막 계속 나고 있는 건데, 그쵸 맞아요. 예, 자산을 매각을 한다라는 게 이게 그리고 그거는 한 예, 번으로 끝나는 일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한 사실. 번으로 끝나고 어떤 제스처는 될수 있지만 그 제스처가 뭐 괜히 이러다가 이제 별 필요 없는 그러니까 정말 매각하면 안 되는 것까지 막 매각을 맞아요. 할까 봐 예, 이제 오히려 맞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이 전기요금의 인상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약간 이런 분위기로 절박한 대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요 뉴스에 사실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돼 있느냐면 이 한전 협력 업체들까지 지금 이제 나섰습니다. 그래서 한전 협력 업체들이 기자재도 막 발주하고 뭐 송배전망 아까 말씀하신데 가서 이렇게 계속 보수하고 다 이제 영세 업체들이 많거든요. 작은 업체들이. 근데 한전이 돈이 없으니까 이런 데도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또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진짜 딱 예. 저거예요. 그 네. 이러다 다 죽어. 예. 정말. 진짜. 하여튼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 일반 대중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좀 수용해야 되는 네, 분위기를 지원을 좀 만들어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는 것 이해를 같아요.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계속 우리 우울한 뉴스만 네. 가져오다 오늘 이게 노란 노랑한 노랑노랑한 아, 뉴스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바나나 네. 지수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판에서는 지지난주 정부에 네. 먼저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 더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지난주 그 종이로 나오는 네. 잡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인한 네. 식품으로 인한 기후 충격을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측정해 볼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주제고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게 그 지구에 그렇죠. 먹고 사는 예, 법만으로도 맞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기후 네. 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뭐 이제 이런 소개를 들었었는데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빅맥 지수. 그래서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실제로 물가 수준이 얼마나 다르냐라고 하는 걸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맥도날드 그렇죠. 체인망의 대표 상품인 빅맥의 가격으로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는 환율과 그 빅맥의 가격으로 측정한 그 물가 수준이 얼마나 다른가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그런 연장선상에 바나나 지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의 기후 변화 영향 지표인데요. 이거를 이제 보통은 지금까지 봤던 것이 대부분 무게 단위였었어요. 그러니까 식품을 1kg 예를 들어서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주로 봐왔었는데, 아니 먹는 건데 무게만 본다는 게 그렇잖아요. 뭐 쇠고기 1kg하고 바나나 1kg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그래서 단순한 접근이었군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래서 식품으로서의 역할에 중요한 열량, 단백질 측면까지도, 그러니까 같은 열량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탄소 배출이 바나나에 비해서 크냐, 그다음에 또 같은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바나나를 단위로 해서 크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나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요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1kg에 뭐 0.873kg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친숙한, 그러면서 좀 발음도 그 왜 프렌들리한 하필 바나나를 선택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발음하기 아마도 편해서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좀 표준적으로 그거를 하기가 좀 적절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랬나 보네요. 네, 그 사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약간 그 무게하고 칼로리하고 탄소 배출이 좀 비슷한 양이 잡히는 아, 그런 특성도 그러네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나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나온 거를 보면은 다진 쇠고기, 그게 또 웃기는 게 스테이크용 쇠고기하고 다진 쇠고기가 아, 좀 달라요? 달라요. 근데 이제 다진 쇠고기 같은 경우는 무게 단위로 봤을 때 109점. 이거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일한 무게, 1kg의 다진 쇠고기와 1kg의 바나나를 비교를 해봤을 때 탄소 배출량이 다진 쇠고기는 바나나 109개가 필요한 거예요. 오, 109배. 아, 아, 그러니까 저는 동일한 바나나가 100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바나나는 1점. 그래서 아, 109배라는 의미입니다. 아, 예, 그래요? 109배. 그래서 열량으로 보면은 다진 쇠고기 1000kcal를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 바나나의 54배. 예, 그러니까 야,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저는 예전에도 그 무게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자료를 봤을 때 의아했던 게, 아니 이게 사실은 쌀 1kg를 먹는 거랑 쇠고기 1kg를 먹는 거랑 사람이 먹는 양도 다르고 그렇죠. 의미도 다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비교해도 되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 단백질이 그런 그 육류에 있어서 굉장히 그렇죠. 고기는 중요한, 단백질이죠. 예, 고기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흥미로운데, 단백질, 그러니까 동일한 양의 단백질로 봐도 무려 바나나 7배의 탄소를 배출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단백질을 바나나로 섭취한다라고 하는 상상이 잘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봐도 근데 좀 조금 그러니까 더 흥미로운 건, 바나나가 원래 저 운동선수들이 막 힘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중간에 바나나 먹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열량도 큰 편이고 이게 생각밖으로 단백질도. 이제 그 효용성이 큰그 과일이라 아마 그래서 바나나를 선택했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 그렇죠. 들어있어서 탄수화물도 풍부하고 열량도 그래서 이제 많고. 이 쇠고기가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탄소 배출의 주범 중에 하나로 이게 이런 그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그 비건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 있습니다. 네. 가금류. 아, 네. 가금류. 그러니까 이제 닭고기, 네. 오리고기 뭐 이런 거죠. 예. 단백질 차원에서 보면은 0.6점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뭐 화이트 밋, 레드 밋뭐 이렇게 네.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질의 색깔이 붉은색, 흰색 이런 거에서 또좀 네. 차별을 두는데 그 그래도 어찌 흰색 보면 단백질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바나나만 먹고 살아라 이렇게 될 수도 아, 있는데 네, 그래도 그럴 필요까지는 다행히, 네, 없고 다행히 최소한 가금류는 이제 예, 닭고기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걸로. 과하지는 않은 걸로. 아주 단백질 0.6점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닭고기 네. 먹는 거는 조금, 예, 조금 덜그 죄책감을 느껴도 되겠다. 근데 이제 또좀 흥미로운 게 요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리할 때 올리브유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올리브유는 무게 점수하고 연령 점수의 격차가 가장 큰 식품으로 또 제시가 됐습니다. 무게 점수로 보면은 동일한 양을 생산을 하는데 단백, 그러니까 무게로 봤을 때는 바나나의 6배가 올리브유가 필요한데 연량으로 봤을 때는 워낙 0.7배여가지고 기름이니까 그 자체가 그런가 봐요. 열량이 축적돼 있는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단백질에 탄수화물이 풍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 피하겠다라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도를 할 만큼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맞습니다. 인식이 이게 우리나라만큼 이런 거에 생각보다는 관심이 없는 우리는 나라가 다 없더라고요. 둔감해요. 사실은 북핵도 둔감하고 기후 변화도 둔감하고 전기요금이 이렇게 위기가 왔는데도 둔감하고 정말.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쇠고기가 하도 주범이란 소리를 저는 들어가지고 그래도 단백질 7점이 왠지 좋아 보이는 면도 있네요. 100점은 안 넘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뭐 다른 건막 100점씩 되고 그러는데 그에 비해서 7점 정도면은 아니 가끔 먹어도 먹어도 아 되는구나. 그럼요. 뭐 단백질을 끼니 사실 쇠고기를 뭐 끼니마다 먹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뭐 느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그 확신은 별로 없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옛날에 책 소개해 드리고 그럴 때도 아 이거 좀 거대한 사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그 의심하는 자세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그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 맞아요. 시장주의적인 자유시장 경제에 제일 옹호를 하는 그런 대해서조차도 이런 지수까지 개발을 해서 막 전파를 시킨다는 거는 정말 세상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살짝 덜 어두운 아, 네. 뉴스로 뭐 마무리를. 좀 어둡게 시작해서 덜 어둡게 끝나서 다행이네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